근데 지금 우익들 가만히 보세요. 박정희보다요, 이승만을 지금 세우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방공국가 세워준 게 제일 귀한 거고, 방공을 국시로 좀 몰고 나가서, 공산 세력 싹 몰아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익 세력들의, 보수들의 지금 꿈이. 자기 재산, 자기 지위 때문에 그래요. 박정희도 안 하다예요. 산업화도 다음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없었으면, 자유민주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 끝장이었다. 이승만 세우기로 지금 몰두해 갈 겁니다. 이승만, 백선엽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보시면요. 지금 막 백선엽, 홍범도 이게 간단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그 육사 동창회장인가? 이번에 홍범도 장군 문제가 되니까 육사에서 동상 드러내려고. 황당한 말 했죠. 예수도 회개하면 봐준다.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였지만 회개했다. 회개하고 6.25때공 많이 세웠다 이거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회개하지 않았다. 소련 공산당으로 죽었다는 거죠. 독립군 광복군을 거부한 거잖아요. 임종법 통해를 존중한다면 독립군 광복군도 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만 오로지 자유민주국가, 내 재산 지켜주는 대한민국만 귀한 거예요. 민족적 정통성 이런 거다 날려버리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육사가. 민족주의 세력의 그 무장 항일투쟁에서 제일 존중해 준게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홍범도 장군 처음 훈장 받은 게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다 인정받았어요. 민족주의자예요. 공과는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민족주의자입니다. 지금 우익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익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고요. 사리사욕주의자. 박정희 정권에 붙어서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미국에 붙어서 사리사욕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력들이요, 자기 재산, 자기 명예, 지위 지키려고 지금 자유민주, 자유민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좀 이해해 보자고요. 왜이 나라가 이상한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임종법통 읽고 있고요. 1919년 4월 11일, 1948년 8월 15일. 여기는 이제 정부 수립. 그럼 여러분, 지금 건국절 가지고 싸우죠. 건국절이. 이때가 건국일까요? 이때가 건국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때를 건국으로 봤어요. 임정, 수립일을. 건국은 이때 됐다고 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마저도. 제가 제안합니다. 이때는 1차 건국이에요. 이게 2차 건국입니다. 둘다 존중해야 됩니다. 자, 김구 선생도 이때를 건국으로 봤어요. 서로 이때가 또 건국이라고 봤고, 서로 같이 봤기 때문에 둘다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1차 건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2차 건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민주화 세력이, 민족을 위한 민주화 세력이라면요, 공산 독재를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비양심 우익, 비양심 좌익인데, 비양심 우익 세력은요, 친일 친미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당은 북위의 약탈입니다. 자본주의는 북위의 독점입니다. 내가 독점하고 싶다. 이게 우파의 본질이에요. 비양심 좌파의 본질은요, 부를 빼앗고 싶다. 공산당이 원하는 건 부를 빼앗고 싶답니다. 이들은요, 민족보다는 계급이에요. 노동자 계급을 위합니다. 여기는요, 민족보다 자유입니다. 자기 재산 독점할 자유. 북위의 독점을 원해요. 민족보다 계급을 원한다 했죠? 노동자를 위한다는 건데, 양심적으로 보이죠? 결국 같은 사리사욕입니다. 왜? 노동자를 위한다는 건데 결국 재미는 누가 봐요? 당 간부가요. 여기는 당 간부가 사리사욕, 이쪽은요 자본가가 사리사욕, 자본가와 지주가 사리사욕.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이해하셨으면 대한민국이 이해됩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이 민족 얘기하잖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위안부 등쳐먹고, 예, 민족을 들먹이면서 자꾸 통일 어쩌고 하는데요. 이 공산 독재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공산당 중심이에요. 공산 독재 사상은요, 종북이고 종중입니다. 철저히. 공산당만 우리 편이에요. 종북과 종중. 종이라는 건 추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도 제가 욕하지 않아요. 친일, 단순히 친일, 친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중이라는 거예요, 종중. 중국을 추종하고 종북, 북한을 추종합니다. 왜요? 공산 세력이거든요. 공산 세력이 확장돼야 되고 자기들 이념은
당 간부가 재미보는 사상입니다. 무기를 자본가로부터 지주로부터 약탈해가지고 나눠먹자는 겁니다. 노동자 핑계대고 약자 핑계대고 위선자 그룹이죠. 이쪽은요 대놓고 내가 얻은 부를 대대손손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중시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 하냐? 내 사적 재산의 그 취득의 자유. 내 재산을 마음껏 상속하고 나눠서 우리 집안이 내가 부귀를 독점해야 돼요. 민족보다 계급 우선시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비양심 우파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입니다. 왜? 공산이란 말이 뭔데요? 부귀를 약탈하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서 나눠갖겠다는 거니까 제일 무섭죠. 공산. 독점. 이게 한마디로 자유로 포장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를 추구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산입니다. 내 재산 뺏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매달립니다. 어디에? 미국에. 종미, 종일, 일본과 미국에. 일제 때는 일본에, 지금은 미국에. 항상 강자한테 매달려서 버티겠다. 민족 개념이 없어요. 자기 재산. 다른 나라는 우파가 민족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우파가 사리사욕주의지. 진짜 민족을 최우선시했던 김구 선생의 세력이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항일운동의 주체였던. 그래서 여기서 반제. 이 반제에서 연합했던 세력이 과거 공산 세력입니다. 그래서 비양심 좌파는 반제국주의 공산을 부르짖었던 과거 공산 항일운동. 반제는 항일이죠. 항일운동을 했지만 공산 세력인. 반제 공산 세력과 반제, 반공입니다. 김구 선생은 반제인데 반공이에요. 반제 반공 세력과 반제 공산 세력은 달라요. 이쪽을 추종합니다. 독립운동을 논해도 이쪽을 논합니다. 비양심 좌파들은. 비양심 우파들은 전체를 독립운동을 중시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였더라도 백선엽 장군 같은 반공 자유민주국가를 지켜줬던 6.25전쟁 때 지켰던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을 추종합니다. 이쪽은 대표적인 그 분이 지금 홍범도인 거예요. 홍범도, 백선엽으로 나타난 것. 요 얘기하려고 전체 그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민족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 6.25전쟁을 북한은 뭐라고 하겠어요? 민족해방운동. 민족을요, 미제국주의. 일제 때는 제국주의가 일본이었죠. 지금은요, 미국이죠. 미국의 식민지인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자 해서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부르고 6.25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거는 반제공산이에요.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공산화시키자. 공산세력으로 해방시키자. 중국이 6.25 도울 때, 중공이 6.25 도울 때 항미원조라고 있습니다. 항미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이게 반제국주의입니다. 원, 구원하자. 북조선을. 공산세력을 구원하자. 항미원조. 중공에서는 항미원조라고 보고 6.25 전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진정한 우익이 없던 게 제가 늘 얘기하는 중도 우익이 없습니다. 중도 우익 좌파라고 그랬죠, 제가. 민족주의를 전 중도로 봅니다. 민족 세력이면서 양심주의로 대동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상해 임정이 그걸 표방했어요. 삼균주의라는 게 대동주의고 홍익주의였거든요. 홍익인간을 국시로 삼았습니다. 상해 임정도. 그래서 민족을 민족주의와 홍익인간주의를 양대축으로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는데 그게 지금 이제 자유민주국가로 딱 구체화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일파들이 대거 대한민국에 등용되면서 친일의 면제부가 된 거예요. 반공만 하면 친일과 종일을 했더라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반공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익의 본질은요. 반공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내 부귀를 건들지 마. 내 부귀를 노리고 있는 이 공산 세력아, 노조 세력아, 너희들을 몰아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 이겁니다. 그래서 반제 공산 이념에 부합해서 모셔왔던 홍범도 장군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공산이라는 거를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미친 거죠. 왜? 홍범도 장군의 공산은 대한민국 해방도 전 얘기고, 그 당시 소련 공산주의에 도움받아서 독립운동했던 이 반제 공산주의자들 중에는요, 민족주의자도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자로 봐요. 민족을 위해서 공산당에 불가피하게 가입해야 됐던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적인 걸 안 본다고요. 지금 비양심 좌파들은 반제 공산이라는 점만 보고 있다는 거지 홍범도 장군이 딱 거기에 이 비양심 좌파들의 모습을 부합되는
딱 모습이라는 건 아니에요. 홍범도 장군의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치 않아요. 반제 공산이라는 거. 일제에 저항했고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우선시한다. 결론은 중도 우익 좌파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릇도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철저한 홍익주의와 민족주의가 바탕이 되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틀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것도 존중해야 된다. 자유민주국가가 그래도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합니다. 공산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화, 민족이 국가의 그릇에 담겼을 때 이 국가 안에서 국민들의 주권을 올바로 세워주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겨주고 부국강병을 이루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제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민족을 중시했던 독립운동가는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같은 분도 반공주의로 6.25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릇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는, 친일했던 과를 지우자는 게 아니라 공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앙심 우파들, 비앙심 좌파들, 오로지 종미, 종일에 빠져가지고 민족 팔아먹은 자들, 그리고 종북, 종중에 빠져서 민족 팔아먹고 자기들, 당 간부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자들, 자본가 지주계급의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자들,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호 위기에 딱 빠져 있어요.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 좌파들이 민족 민족 하니까 좌파가 민족이라는 줄 알고 거기 빠져들고, 우파가 자유민주주의다 해서 아, 또 나를 지켜줄 거는 미국밖에 없다, 우파밖에 없다 해서 일이 휘둘리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세요. 자유민주면요, 가진 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국민 핑계대고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비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는요, 당 간부들이 노동자계급 핑계대고 다 해먹겠다는 거고요. 자유민주주의는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그리고 자본가들이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요,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핑계대고. 양심 없는 자유민주주의, 양심 없는 비자유민주주의, 합쳐서 양심 없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양심과 홍익이 없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자유평등 박애가 자유평등 홍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답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비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민주주의 국가들은 노동자 핑계대고 당 간부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 민족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이념도 그 다음이고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릴 거냐. 홍익인간주의로 살려야 된다. 양심주의로 살려야 된다는 중도 우익 좌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 전체를, 좌우 전체를 껴안으면서 양심 좌익, 양심 우익을 껴안고 비양심 좌익, 비양심 우익을 정확히 내치면서 민족적 통합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 이게 우리 민족을 올바로 살릴 수 있다. 이게 제 대칸 철학, 대칸 철학입니다.